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크롬 브라우저에 사용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 챗GPT를 소개를 했는데 그 링크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겸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때뭐 다른 사람들이 준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바로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도구 더보기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 저는 요만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크롬 웹스토어 열기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약 3개 정도 나오지만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더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확장 프로그램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보면서 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커뮤니티에다 줬던 것이 요거예요.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거죠. 그래서 스타도 예, 그냥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 검색 페이지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뭐 파이썬 뭐래요. 금방 제가 검색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챗GPT가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앞에서 제가 다른 검색 서비스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잊어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 쪽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글에서 검색할 때는 뭔가 이렇게 서술 채팅으로 하듯이 검색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일 단어로부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챗GPT도 이제 요 설명도 좋긴 좋은데 우리가 챗GPT의 그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대화를 하듯이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미 이전에 챗GPT한테 물어봤던 것을 복사를 해서 구글한테 똑같이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챗GPT 결과. 그러니까 요런 결과들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것보다요.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 결과들도 현재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예, 그런 추천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런 소스 코드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AWS 보토라고 하는 파이썬에 대해서인데 소스 코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좀 수정할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작이 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설치를 하고 계속 요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예, 굉장히 검색하는 그런 속도들도 배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